보험 전문가 찰스 이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기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시카고 한인회 이사회는 어제 차기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금을 5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한인회 이사회는 개정회 칙 5장 38조를 근거로 이를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2대 한인회장 선거 중간에 기존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낮춰진 등록금을 다시 인상한 것입니다. 한인 5,364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32대 선거는 경선에 따른 선거 운영 비용 부족으로 선관위와 당선자 측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차기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는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는 6월 3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회칙에 따라서 6월 첫째 주 토요일이 한인회장 선거가 있을 경우에 선거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토요일을 달력을 찾아보니 6월 3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한인회 집행부는 인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추후로 미뤘습니다. 회칙대로 한인회장이 선관위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구성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선관위는 다음 날인 4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선거 30일 전인 5월 3일 입후보 공고를 내게 됩니다.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은 만 35세 이상 한국계 혈통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5년 이상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진한순 현 회장의 재선 도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진 회장은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숙고한 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선에 도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세 달여 앞둔 현재까지 차기 회장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인사들은 앞으로 한 달 이상 유불리를 분석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진한순 회장은 4월 28일에 출마 선언을 했고 2013년 선거에서 서정일 회장은 4월 3일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선 도전 의사는 4월 6일에 밝혔습니다. 2011년 선거에서 김종갑 회장은 4월 28일에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일정 발표와 함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